남북관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지역에서도 교류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대안 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DMZ를 우리가 방문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백제정을 직접 위임해서 민족의 어떤 심장 생명을 맛보는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 출범 이후 남북 교류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행정적 환경이 비슷한 평안남도 순천과의 교류에 관심이 높습니다. 생태 교류를 위한 행보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북한의 람사르 협약 가입에 이어 순천시와 북한 금강산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동시 지정에 교류활동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철새들의 터전을 바탕으로 남북의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학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생태계 자료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그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호하는데 서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 교차에 따른 상황 변화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고 정부의 지원이 배제된 시민사회단체의 교류 사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남북 관계에 불고 있는 훈풍에 지역에서 또 다른 열풍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교류가 평화 정착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